이제 일명 회회 패션이라고 하죠. 작년에 이제 새내기 때 선배들에게 이제 선보였던 패션을 보여줄게. 멋있다고 난리가 났죠. 마크를 멋지지 못했습니다. 이거 입고 잠도 잘 주무세요? 이거 입고 잠은 잘 안 자요. 외출복이니까. 저는 청청 패션. 바지도 청바지. 그 위에는 이제 요거를 안쪽에 이너로. 이너로. 요 위에다가 이제 레이어드. 어? 샷을. 그렇죠. 교환. 야, 청! 청! 에이! 에이! 진짜 아가. 먹어도 돼요? 안녕하세요. 저는 민족부대 구성미디어 18학부 구현수입니다. 능성구시 30대에서 우리 집에서는 장담을 맡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농구랑 축구 보는 걸 좋아해요. 스포츠를 되게. 한때 그 국가에서 허락한 도박인 프로토를 조금씩 하게 됐는데 요즘 좀 끊은 상태고요. 그리고 농담하는 걸 되게 좋아해요. 농담하는 걸 되게 좋아해서 이제 김해에서 왔잖아요. 김해 사람들 절반은 지금 비법이 없거든요. 그래가지고 서울 와서는 농담을 좀 자제하고 있는 편입니다. NBA 선수 중에 제임스 하든이라고 있거든요. 그 선수 같다고 생각합니다. 제임스 하든이 되게 턱수에 많은데 제가 생각하는 그게 바로 청춘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에 재학 중인 일반학부 최락헌이라고 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기대와 예상을 굉장히 많이 엇나가는 사람? 다른 사람들은 저 말이 많다고 말을 하지만 저는 사실 필요할 때만 꼭꼭 집어서 말을 하는 사람이고, 다른 사람들은 굉장히 생각이 많고 깊고 다양하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냥 이런저런 아주 얄팍한 생각들을 가지고 매일매일 시간들을 어떻게든 우겨서 채워넣고 있는 그런 21살 학부생에 불과합니다. 수업을 다 이제 2시 이후로 마칠 겁니다. 아침 6시 잠. 네. 그리고 1시 반에 가서 30분만 준비해서 나가면 잠이 별로 없어요. 근데 늦게 자는 건 비슷한 거예요. 개운사에서 종소리가 4시에 울리잖아요. 딱 듣고 이제 잠이 딱 드는 거죠. 뭐 7, 8시 정도 일어나가지고 뭐 10시 반 수업 가볍게 이렇게 가지고. 저는 이제 4, 5시간 잔다면 하루 종일 이제 그 일상 생활을 불가능하고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20살인데 죽으면 안 되잖아요. 직전 안 산대요. 그래가지고 네, 그렇습니다. 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 일어나셔야합니다. 9시 8시입니다 예, 1교시 수업을 가셔야 해요. 10분만 드시면 안 될까요? 몰라 준비하고 있습니다. 첫 끼를 제가 아침에 잠을 챙겨서 점심을 먹는데 점심은 보통 이제 국물이 있는 친구고, 저는 고대 오고 나서 인도식 커리에 입문을 해서 제가 또 커리 별로 안 좋아하는 거랑 골든 스테이트 별로 안 좋아해서 알겠습니다. 제일 맛있는데 막 베스트 따봉. 아 저는 오샤. 오샤 저는 오셔야 돼요. 오늘 메뉴에 비프 커리 하나 나왔어요. 나마스테. 또 이제 인도식이니까 손으로. 이거 변함. 아 진짜 맛있다. 근데 현수 씨 그 입기로 한 청바지는 어디 갔나요? 저 허벅지가 너무 탄탄해가지고 바지가 버티기 못하고 다 떨어버렸네요. 죄송합니다. 바지가 터졌다고요? 허벅지가 터질 수가 없으니까 바지가 터지네요. 제가 평소에 스쿼트를 450kg 하는데 3대에 1000kg거든요 제가. 언더아머 2개 붙여있는데 그래서 그런지 이게 그 라컨지 그 슬림한 그 팬츠가 버티지 못하더라고. 그 이제 좀 인도가 좀 들어가는 맛이네요. 달달합니다.
고인쿠입니다. 고인쿠. 예예. 최고의 맛집 추천드립니다. 맛집이네요. 어우. 저희 순댓국 하나 하고요. 뼈해장국 하나 주시겠어요? 근데 너 왜 순댓국 하얗게 안 먹어? 나 바닥이 엄청 좋아. 바닥이 어딨나? 바닥이 어딨나? 제가 저거만큼 빨가면 된다고. 아니야. 더 빨개요. 부산 최남단까지 가보자. 지금 몇 시냐면 나 순댓국 시킨 거 맞나? 대충 기거든? 돼지 기라고? 야 근데 그랬잖아 이게 부산 돼지라고. 돼지 기를 안 먹으면 그런 사람을 안 먹을게. 네 안 먹을 기가. 진짜 너무 돼지파 아니야? 아. 너 냉면은 안 시킬 거야? 어디 부산에 지금 며칠 찢어 먹나? 진짜로 안 먹는다. 짠. 현수는 술 잘 먹어? 현수는 술버릇이 이제 다시 시작이다. 이제 다시 시작이다. 젊은 날의 생이여 친구들아 군대 가면